송도 맥주 축제로 불리는 2016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26일 개막합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축제는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9월 3일까지 개최되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송도 세계문화축제는 국내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로 날자 인천, 놀자 송도를 메인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테마는 행사 장소인 송도에서의 삶의 비상을 꿈꾸고 함께 놀며 자유를 즐기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1회 2016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뜨거웠던 막을 내렸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총 8만 6천여 명이 축제가 열린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찾았는데요. 이번 펜타포트 음악축제에도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저 등 유명 해외 아티스트들은 물론 유명 국내 뮤지션 넬, 10cm 로맨틱 펀치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밴드들이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인천 시티투어버스 배차 간격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 배차 간격이 23일부터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되는데요. 시티투어버스는 주말과 같이 승객들이 늘어날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관광객 이용 편리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